영양학 관점에서 추천드리는 최고의 저예산 식단은요.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과 클라라입니다. 요즘처럼 바쁜 대학생님들 오늘 식사하셨나요? 오늘은 어떤 걸 드셨나요? 시간 없다고 삼각김밥 같은 걸로 하루 한 끼를 때우시는 건 아니죠? 오늘 클라라 박사님과 함께 대학생들에게 저예산으로 그리고 영양가가 듬뿍 들어있는 식단을 공유해 볼게요. 박사님, 혹시 박사님이 캐나다 오셔서 대학원에 들어가셨잖아요. 네. 그때는 대학원 다니실 때 식단을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그때 초등학교 애가 2명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있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정말 시간은 없고 그다음 밥은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지를 되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아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오트밀 같은 거 있잖아요. 오트밀에다가 이제 계란을 넣고 파를 넣어서 약간 이렇게 참기름 조금 뿌려가지고 오트밀 죽으로 먹거나 점심은 캐나다에선 샌드위치죠. 최고죠. 점심. 예. 그래서 꼭 거기에다가 이제 그 단백질이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저녁 같은 경우는 찌개나 뭐 이렇게 한 그릇으로 이제 끝날 수 있는 것들, 그쵸. 예, 그런 것들로 만들어서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제가 아무래도 연기 전공이다 보니까 이 몸매 관리를 되게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막 1kg 뭐 이런 거에도 되게 예민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스트레스도 받고 좀 체력도 안 되고 좀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 같은 대학생들은 이게 공부할 것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아르바이트도 많이 같고, 하더라.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잘못 챙겨 먹을 것 같은데, 그럴 때 편리하고 가격도 좋아서 이 삼각김밥이나 밥버거를 되게 많이 먹더라고요. 네. 그거 먹는 거 괜찮나요?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소가 많은 찌아시드! 찌아시드. 그거는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 밥버거나 삼각김밥은 거의 대부분이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온 것들을 그리고 아주 조금 단백질, 참치김밥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요, 우리 몸을 대사시킬 수 있는 비타민은 무기질이 없어요. 그래서 먹는 것들이 그냥 혈당으로 가고 먹는 것들이 그냥 체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게 에너지를 낼 수가 없으니까 자꾸 더 피곤해지니까 그런 것들은 가끔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자주 드시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예산으로 우리가 건강한 식단을 만들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사 계획을 하셔야 돼요. 식단을 작성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수 있는 요리, 예, 그런 것들을 쭉 리스트를 그냥 써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써놓고,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너무 헤비한 거 아닐까? 그런 것들도 자기가 보여요. 제일 중요한 건 자기의 기호예요. 그래서 식단을 한번 내가 먹는 것들 중심으로 짜보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마트에 가셔서 먼저 할인되는 상품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살 때, 특히 고기 같은 것들이 가장 많이 비싼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대량으로, 이제 벌크로 되는 것들이 훨씬 더 싸니까, 어떨 때는 거기 세일을 해요. 그쵸. 그럴 때는 거기 사오시는 게 좋겠고요. 생선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가자미가 그나마 좀 싼데, 생물보다는 냉동 같은 것들을 사서 일단은 쟁여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철 농산물이 가장 싸고 영양소가 가장 꽉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에 또는 가을에 어떤 것들이 제철 농산물 보통 이제 큰 매대에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제철 농산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구입하시면 좋겠고요. 가장 식비가 많이 나와서 걱정이신 분들은 오늘 피곤한데 오늘은 배달음식. 내가 예산을 줄이고자 한다면 집에서 요리하는 것. 그래서 요리하는 거 너무 귀찮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미리 한 번에 많이 해서 소분해서 그걸 나눠서 드시는 게 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건강이 좀 염려가 되시면요. 가공식품은 되도록 줄이시는 게 좋으세요. 그런 것들을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의 몸에 염증 수치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 내가 피곤함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럼 내가 활력 있게 공부라던가 일이라던가 이런 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공식품은 줄이시는 게 좋으세요. 공부하다 지칠 때는 활력을 주는 마카 파우더!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박사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이 탄단지로 되어 있는 거와 필수 미네랄이 들어있는 식재료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일 먼저 단백질 같은 경우는 저렴하면서 이제 영양소가 꽉꽉 들어있는 게 두부예요. 두부. 예, 근데 두부 혼자만으로는 완벽한 단백질 구성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두부랑 견과류가 약간 섞여 있거나 두부나 멀티그레인이 섞여야지만 걔네들은 완벽한 필수 아미노산이 다 충족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같이 싼데 완벽한 아이가 있죠. 달걀이 있어요. 예, 달걀이 있고 그다음에 닭고기는 언제나 최애죠, 그죠? 그래서 닭고기는 항상 필요하고 그다음에 좀 더 이제 단가 올라가는 게 돼지고기와 소고기예요. 그래서 저는 소고기보다는 조금 더 돼지고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럽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B군도 훨씬 더 많아서 우리가 소화하고 에너지를 내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탄수화물은 무조건 멀티그레인이죠. 그러니까 현미, 그다음 보리 이런 것들 우리가 잡곡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이제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으로는 올리브 오일이라든가 해바라기 씨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것들을 그 고르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예산으로 식재료를 샀으면 네. 우리가 식단이 중요하잖아요. 식단을 짜주실 수 있나요? 영양학 관점에서 추천드리는 최고의 저예산 식단은요. 우선 아침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릭 요구르트를 드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지방, 그 다음에 저당의 그릭 요구르트를 고르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당이 좀 적게 들어있는 그래뉼라를 같이 넣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탄수화물 9번이 되는데 그 9번 중에서 식이섬유가 되게 많으니까 포만감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과일. 제일 좋은 건 블루베리인데 블루베리 좀 비싸요. 그렇죠. 다른 어떤 과일도 좋은데 거기서 이제 열대 과일은 빼고. 왜냐면 열대 과일은 슈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당이 올라가니까 좋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뭐 사과도 넣으셔도 되고 뭐 내가 이제 귤 같은 것도 넣어도 되고 어쨌든 비벼 먹는 거니까 그렇게 아침을 드시면 굉장히 포만감 있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으세요. 그거가 끝나고 이제 점심은 당연히 이제 샌드위치로 가셔야 되겠죠. 들고 다녀야 되는데. 샌드위치로는요 아보카도 달걀 샌드위치 같은 것들이 좋아요. 이렇게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많으면서 든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란은 완전식품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합쳐 있으면 굉장히 포만감을 주면서도 그게 멀티그레인 샌드위치를 사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네, 그리고 거기다 야채도 좀 더 많이 넣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샌드위치를 살 때 하나의 팁은 머스타드를 좀 쓰시면 좋으세요. 왜냐하면 느끼함이 사라지면서 좋은데요. 머스타드 그냥 이렇게 페이스트로 그냥 되는 거 말고 시드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 이제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튜나 샌드위치 이게 양상치랑 같이 이제 양파 넣어서 그렇게 샌드위치를 해줘도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권장드리는 건 퀴노아 샐러드예요. 걔네들은 이제 섬유소득과 많고 포만감도 좋고 퀴노아 샐러드에는요 퀴노아 플러스 병아리콩 치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야채를 그냥 촉촉촉촉 썰어서 넣고 특히 이제 토마토가 들어가면 더 좋으세요. 그리고 양파 조금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올리브 한번 쭉 그 다음에 소금 후추 끝. 간단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렇게 채워 놓고 그 다음에 드레싱은 나중에 뿌리면서 그냥 가지고 나가시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시면 더 좋겠고요. 혹시 콥 샐러드 아세요? 알죠. 예, 이렇게 빨주 노초 파남보를 이렇게 다양하게 예, 그거 한 끼로도 지금 충분하게 영양소가 다 공급이 됐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녁 시간이 됐어요.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주말에 한꺼번에 볶음밥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볶음밥은 너무 기름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팁이 있는데 네. 볶음밥을 저는 기름으로 하진 않고요. 네. 먼저 거기다 물을 붓고 걔가 이렇게 바글바글바글 끓을 네. 때 내가 다져놓은 야채 같은 걸 먼저 볶아요. 기름 하나도 안 넣고 그 다음에 내가 소금 간이를 약간 하고 싶다 그럼 그때 넣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물에 녹으면서 같이 쫙 이렇게 간이 들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밥을 넣고 같이 볶다가 네. 맨 마지막에 기름 한번 두르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김치 볶음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새우 볶음밥이 될 수도 있고요. 좀 더 야채 양을 좀 많이 하시고 밥량을 좀 더 조금 하고 볶음밥이 좀 싫으시면요 덮밥 종류 아파두부 덮밥이나 토마토를 넣은 해물 덮밥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미리 만들어서 그런 것들은 얼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려서 해동해서 같이 덮밥으로 같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박사님과 함께 대학생들을 위해 그 저예산 식단을 알려주셨는데요. 저는 대학생은 아니지만 박사님이 알려주신 팁을 이용해서 네. 저도 한번 일주일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고단백 다이어트와 샐러드 다이어트를 영양학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